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. 약국과 편의점, H&B 스토어 등에서는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며 주문 또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 일대 H&B 스토어에서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싹쓸이 하는 이른바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매장 내 마스크를 한 20, 30장씩 진열을 해보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한 번에 다 쓸어버리는 재고가 하나도 없거든요. 전문가들은 사람이 숨 쉴 때 먼지가 걸러지는 정도에 따라 식약처가 지정한 KF80, KF90, KF99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를 비롯해 손세정제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